34년 생이고요. 이름은 김재선입니다. 스마트폰도 기초 배우고 있고, 가락장구도 배우고, 또 에어로빅이니 라인 댄스, 스포츠 댄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일본어도 많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어릴 때는 그걸 늘 하지요, 매일. 하는데 이제 장성해서는 다 따로따로 사니까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 사랑해요 하고 나도 같이 사랑해요 하고 저들이 부모가 다 떠난 뒤에도 우애 있게 잘 살면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 손주들, 애들도 잘 키워서 나라에 충성하고 또 나라에 큰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직원들 남녀 모두가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봉사도 잘하고 너무너무 착해요.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자녀들한테 사랑 듬뿍 받고 노인복지관에 나와서 운동 프로그램 너무 많으니까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사랑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여러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구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여기서 자원봉사를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럴 때마다 다양한 어르신들을 많이 뵙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께서 저를 많이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다 보니까 되게 오랜 시간 여기 봉사를 다니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항상 복지관 오실 때마다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머님! 어버이날 맞이하여 인사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 저희와 함께 행복해요. 할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